너무 이쁘다. 엄마! 너무 가깝다. 이리 올라가는데 곰 조심 있으면 어떡해? 그럼 곰을 조심해야지. 아니야, 나무야, 가리지 말아줄래? 어, 그래, 고마워. 왜 이렇게 저거 있어? 너무 이쁜데? 너무 이쁘다. 굿모닝. 오늘은 날씨가 흐리네요. 어저께 숙소에 늦게 들어와서 주변 전경을 못 봤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줌인. 힘의 지마성. 저 어제 너무 피곤해서 못 나와봤는데 남편이 사진도 찍었더라고요. 뭐 받은 거야? 10시까지다. 어? 주차 티켓. 아, 주차 티켓. 오, 바람 봐. 오늘 뭐가 오긴 올 것 같네요. 한국에 지금 3일째 비 오고 있다며. 빗자국 있는데? 어? 비가 왔는데? 아, 근데 땅은 젖어있지 않아. 선생님, 오늘 등산한다고 들었는데 비가 이렇게 오는데 가능한가요? 산책이야, 산책. 산책 맞죠? 뭐 등산까지야. 믿을게. 믿지는 마. 오케이. 그럼 오늘 일정 레스기릿? 주차를 나갈 건데 11번. 좌수 번호 入力시고 確認. 그러면 어우씨 비 많이 오네 갑자기. 일단 출발해 봅시다. 힘의 지성이 왜 유명해? 응? 유명해? 나도 몰라. 근데 저거 밤에 이제 라이트 들어오니까 진짜 이쁘긴 하더라. 우리나라 약간 경주 같은 느낌? 비가 생각보다 꽤 오네. 어떡해? 저 오키나와 쪽이 우기다 보니까 딱 이때가 소나기 시즌이거든, 저 남쪽이. 오늘 문제는 다케다성을 가려고. 다케다성? 비가 와서, 원래 우내가 멋있는 곳인데 뭐 일단은 우리가 인해조로 가는 길이니까 가는 길이에 들리는 거라서 어차피 지나는 간인데. 그러니까 결론은 거기가 등산을 해야 한다고 했었던 곳이잖아. 근데 비가 와서 못 갈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고. 그렇지. 일단 가보고. 근데 저기 너무 예쁘다. 근데 일단 내가 이렇게 흐린 날 산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잖아. 근데 지금이 딱 그래서 너무 예뻐. 너무 예쁜 것 같아. 일단 편의점을 잠깐 들리도록 하죠. 오케이. 커피 한잔 타임. 지금 저 산에 무슨 불난것처럼 구름들이 걸려있어. 유황인가? 유황이 굴래. 어머, 너무 예쁘다. 엄마! 너무 예쁘다. 엄마! 너무 가깝다. TV를 너무 가까이서 봤네. 깜짝 놀랐어. 물이 날라오는 걸 봤어, 심지어. 아이, 깜짝 놀랐네. 아이, 놀았네. 아이, 물한테 놀았네. 자기도 같이 이렇게 했었어야지. 나는 유리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 어이없네. 반대편에 차 온다? 괜찮아. 그러다 안 내밀 거야. 아니, 물 맞는다고. 아니, 내가 숨는다고 해결될 게 아니구나. 뭔가 고속도로를 다니게 되면 이런 걸 못 느끼지. 이런 걸 못 느끼고 앞으로만 가다 보니까 뭔가 삭막해서 경주막. 그냥 피곤해. 난 빨리 가서 쉬고 싶어, 그냥. 그러니까 자꾸 달리게 돼, 고속도로로 가면. 근데 국도로 가면 그냥 마음이 편해. 나도 모르게 속도가 안 올라가. 이제 1.2km, 3분 남았습니다. 사슴 조심. 이리 올라가는데 곰 조심 있으면 어떡해? 그럼 곰을 조심해야지. 영혼을 그렇게밖에 못 넣어? 그럼 어떡하지? 차에서 내리면 안 되나? 또는 뭐 공격할 만한 거 있나? 방어할 만한 거 있나? 뭐 이렇게 상상이 안 돼? 곰을 조심해야지? 아니 그거 씨. 왜 곰이랑 쎄쎄쎄하고 놀지? 가능하면 해볼게. 쎄쎄쎄 한 번에 오른팔 하나. 그 다음 쎄쎄쎄 왼팔 하나. 아, 여기 길이 상당히 높은데? 근데 나무가 멋있네. 길쭉길쭉한 게. 뭐야, 빨간 나무가 있어 벌써? 단풍 나무인데? 그러니까 가을 느낌이라니까? 지팡이. 들고 가려면 들고 가. 나는 이것을 갖고 올라가겠구만. 그래. 탈라산 때도 지팡이 졌었지. 맞아, 생각난다. 양쪽으로 막 으아 이러면서. 일단 전망대, 첫 번째 전망대는 5분 컷이래. 잠깐만 자기야. 나는 숨이 차. 뭐 지금 몇 개 올라왔다고 그래? 이거밖에 안 올라왔는데. 아니 말하면서 올라가니까. 나도 말하면서 올라가고 있어. 그래, 너 잘났다. 그 체력이 얼마나 저질인 거야. 설마 여기가 1점 전망대야? 해석해보면 될것 같긴 한데 일단 두 번째로 가봅시다.
아니야, 나무야 가리지 말아줄래? 어, 그래, 고마워. 으, 너무 피해졌는데? 올라가자. 어, 여기 오니까 계단이 조금 더 높아졌다. 왜 멈춰? 안 힘든 척 하려고. 어, 이 정도면 거뿐하자 뭐. 무사편이다 생각나. 아,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면 평생 이런 절벽만 오르내리다 인생 끝나겠구나. 진짜 그럴 것 같네. 그래서 오늘도 오르잖아. 아, 이거 친절하게 대나무를 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엄청 친절하네. 아이고, 쉬다 가자. 뭐 또 쉬어? 오, 여기 올라오니까 좀 보이네. 어, 저 앞에 저게 저 성인가 봐, 자기야. 아, 저기 성. 어, 여기서 또 보이면 더 안 올라가도 되는 거 아니야? 뭐라고, 자기야? 어? 뭐라고? 다시 말해봐. 뭐라고 했어? 아닌데, 여기서 보이면 더 이상 안 올라가도 되는 거 아니냐고 분명 말한 거 같은데? 말한 거 같은데, 자기야? 기분 탓이야. 자, 그럼 올라가 볼까요? 네! 가시죠. 먼저 가시죠. 나 보내놓고 내려가려고 그러지. 아니, 여기 앉아있게. 어, 계단이 점점 높아지는데? 어, 여기도 좀 많이 높아지네. 왜 안 가? 공기 폭이 되나요? 왜? 어우, 계단이 좀 많네. 5분입니다. 아마 지옥의 5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박사인데? 가도 가도 미쳤어요. 아, 잘하셨다. 기도 중이야? 뭐야, 민방이야? 지진 날 때도 이러지 않나? 지진 나면 진짜 위험한데? 산 속이라 더. 여기네, 아까 그림에 봤던 그 전망대. 어, 아, 그래, 그림에 있었어? 어, 저거. 저기 올라가서 보라고. 다 왔다. 아닌가? 저기에 푯말이 하나 더 있는데? 아니야. 여기야. 저기에서 푯말이. 여기야. 아, 저기는 신사다. 신사? 어. 신사가 아니라 숙녀여도 못 가. 어? 이거 무슨 근본 없는 드립이야? 근본이 없으니까. 어깨 들썩들썩거리면서. 아, 원래는 이렇게 운해가 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거 카메라 좋은 걸 가져와서 찍어야 될 것 같아. 아, 그치. 여기를 가볼 수는 없나? 있어. 거기도 가는데야. 아니, 간다는 건 아니야, 아니야. 간다는 건 아니야. 아, 거기는 차 타고 가는데요. 어. 아, 그래? 어. 제가 가서 라면 끓여 먹을까? 뭐? 남의 집 가서? 아, 그런가? 뭐 뚜껑 열어야겠지? 지금 또 3분? 김치가 없다. 뛰어갔다 와. 맛있습니까? 땀 흘린 후에 먹는 라면을 최고야. 그럼 그럼. 잘 한 편. 나 커피 좀 주라. 커피? 어, 근데 해 뜨기 시작하는데? 좋겠다. 아니, 지칠 맞아. 거세 또 흘렸어 또. 물티슈를 빨리 꺼내줘야지. 물티슈 어디 있지? 부죽 닦아?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 어? 우리 알펜루트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따뜻하면 눈이 없는 거 아닌가? 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 기모바지 챙겼어. 와, 확실히 시골로 오니까 조용하다. 조용하고. 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스테이크집도 있어, 자기야. 어? 그런 건 있지 않을까? 맛있겠다. 배고픈 것 같은 라면 어디 갔지? 그건 약간 야, 라면을 먹은 게 아니라 풍경을 먹은 건가? 그건 표현 좋았다. 진짜 이거 한국 가면은 라면 하나 먹고 배불 리가 없지. 몸무게 한 10kg 늘어있을 것 같아. 더 넣을 게 있어? 잊지 마. 내가 눈 좀. 저 차 딱 들어가 있어. 그니까. 해수면 하나 있나? 뭐가 있는데? 캠퍼 같은 거 하나 있어. 그런데 가면 대화 의사소통 아예 안 될 것 같은데? 전선줄. 이렇게 촘촘하게 있는 건 처음인 것 같아. 이제 다 옛날에 이미 인프라가 깔려있던 거를 보수해서 사용하니까 그때는 매립하는 게 없었잖아, 전선이. 그치, 그치. 다 위로 다녔으니까. 근데 오히려 이게 또 일본만의 또 매력이지.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우리 한국도 되게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 꽤 있었지. 언제 다 메리필 때? 다 하지는 못하고 신도시 개발을 계속 했었잖아. 재개발도 하고. 맞아. 그럴 때마다 이제 매립으로 가는 건데. 근데 재개발하지 않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전선이 있지. 드디어 바다가 제대로 보이네. 바다다! 우와 너무 좋아. 발 담가보고 싶다. 여기 날씨 맑으면 약간 밀키스 같은 느낌 아닐까? 어 그럴 것 같아. 갈매기 녀석들. 지지를 않아. 와 오늘 풍랑주의보 이런 건가 보다. 우리가 원했던 건 잔잔한 바다인데. 저쪽 건너가 보자. 어 말 너무 예쁘다. 그 남의 집이야.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어. 이건 카페다. 이따가 저기만 커피 한잔 할까요? 그래도 되겠는데? 이게 다 개인 집이라서 대부분이 안에 막 들어가면 안 돼. 이봐 막 세탁기도 그대로 있잖아 여기는. 아 여기가 박람하는 그거다. 이 건물. 아 놓을 때 봐도 이쁘겠다 여기. Hello. Two adult. 400. 와 이때 왔으면 진짜 멋있겠다. 노을 질 때 진짜 딱이다. 이거는 방석인가? 반코 반야코타츠인데 추운 겨울날 잠을 자면 이불 안에다가 넣어놔서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난로용? 그럼 1894년도에 썼던 학교 교과서 이런 건가? 와 그대로네. 아 이렇게 집 가정집이 여기가 주차장인 거죠? 그거 보면 5월에 자주 볼 수 있대. 뭔데? 아 그거 소방 미생물. 날씨 좋을 때 오면 이런 뷰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적혀 있어. 어, 이렇게 트럭터 들어오는 거는 여기가 이렇게 굴러가게끔 만들어져 있나 봐. 물고기도 널어놓고. 리얼 물고기인가? 모형인가? 오늘 잡아놓으신 거 아닐까? 아, 그런가? 여기도 뭐 잡아놨는데? 어, 물고기. 그거. 박제해놓으셨네. 신선했어. 맘 놓고 구경할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 맞아. 근데 거기로 가 왜? 어? 좀만 더 걷고 싶어서. 한번 들어가보면 안 될까? 아, 노 엔트리가 옆에 빠져있긴 한데 들어오지 말라는 거겠지? 가정집 앞마당을 왜 들어가? 나도 내 집 앞마당에 남들이 들어오면 싫을 것 같기는 해. 당연하지. 줄 안 쳐놓은 게 어디야. 그러면 안 되는 마음과 그러고 싶은 욕망. 안 돼! 아, 킥보드 여기서 렌탈하나 보네. 어, 그러네. 저 자리 있나? 떠내려갔을걸? 여기 카페? 어, 클로즈드! 어? 문이 닫혔네요. 숙소로 가서 저녁 먹어야겠네요. 진짜. 자, 숙소로 들어가 볼게요. 놀랐는데 아궁이가 그대로 있네? 뭔가 옛날에 전취가 그대로 남아있는 듯한? 일단 야무지게 신발을 딱 벗어놓고. 신발장에 넣어놓은 건가? 어, 그러네. 와. 계단인데? 좀. 하드하네. 계단이 되게 가파르다. 여기가 게스트하우스 같은 곳이에요. 신발 벗고. 그러네. 따다다다다. 정말 민박집? 완전 옛날식 료칸 같은 느낌? 문제는 저 여자라고 중짜 주셨나봐요. 이거 보고 안 맞으면 가서 바꿔야 되는데. 사람은 뭐 있지? 아, 완전 옛날식. 앤티크함이 너무 좋다. 와 진짜 살아보는 느낌이야. 이렇게 방들이 있고 귀여운 전자레인지. 우와 만화책. 내가 봤던 만화책이 있나? 피안도로 데스노트. 아 내가 본 만화책은 없네. 여기도 다른 방들이 있네요. 그럼 이렇게 여기서 씻을 수 있는 건가. 아 식사 중이면 여기로 식사가 올라오는 건가 보다. 신기 만기. 그리고 여기가 여자 화장실. 딱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간단히 세수나 그리고 화장실이 딱 좁은 데 있어요. 열면 화장실 하나 있고 여기도 이렇게 화장실 하나 있고. 이렇게 숙소가 뭔가 드라마 속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그런 숙소 같아서 방음이 안 되니까 그 소리를 내기가 미안하네? 좀 반가운 것 같기도 하고 마치 그 애니메이션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
여기가 여자 샤워실이에요.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쁘다. 다행히 아직 오늘은 손님이 없으셔서 그런 건지 조용한 것 같아요. 진짜 옛날 료칸 온 것 같은 느낌이다. 신형구조다. 건너가 건너서 건너와야 돼. 씻으러 가려면 먼 길을 돌아야 돼. 근데 그것 또한 나쁘지 않다. 여기 사장님 쉬시는 공간인가? 식사는 어떻게 하지? 여기가 거실? 저녁밥 사러 가보자. 또 거실 하겠구만. 어쩔 수 없어. 여기서 미리 신청한 거 아니면은 밥을 살 수가 없어. 대체 휴무가 많아가지고 지금 어디 식당도 마땅치 않고. 자, 이제 고즈넉한 마을을 걸어서 저녁 반찬거리를 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수기 때는 여기까지도 주차 하나 보네. 그런가 봐. 생각보다 방이 많은가 봐. 어떡해, 귀여워. 왜? 어리가또. 고맙다. 고맙다. 번역기가 저렇게 됐구나. 오, 구름 지나가고 있어. 하늘이 한눈에 다 보여. 그러니까 구름이 가고 있어. 아니, 이런 게 있어? 타코야키? 이거는 사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마트 들렸다가. 클로즈 타임. 다이조우, 도코 이쿠노? 마트. 스파. 스파. 아, 오케이, 오케이. 다이조우. 오케이, 오케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왜 마트라는 말, 이게 단어가 자꾸 붙어 있으니까 슈퍼라는 말이 안 나와. 슈퍼. 여기서 슈퍼라고 그래. 마트에서 도시락 하나만 산적. 여기에 하나 가득 들어있어요. 그 다행히 오늘은 3만 원 안 넘겼습니다. 타코야끼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타코야끼는 7개? 히토츠? 히토츠? 타코야끼 쭈 1,2,3,4,5,6 어? 나나? 나나 러시아쿠 50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 아리가또. 냄새 너무 맛있다. 일본어? 조금 だけ.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 오하요 고자이마스. 아. 고코 나마에와 これは モモ. 모모. 아. 바로 これ 이카. 이카? 어? 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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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そうそう. 스케이 이카. 아, 이카. はい. お待たせです. ありがとう。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오, 맛있겠다. 어제 메모해놔. 모모이까. 내일 내일 저기 거기 어디야? 가야부키사토. 가야부키사토. 거기 소바 맛있는 데가 있어. 내일 점심 메뉴 그건가요? 내일부터는 정상 영업하겠죠? 내일 소바를 위해서 오늘은 도시락을 먹겠다. 아니, 내일 소바를 위해서 오늘 도시락은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 도시락을 어지간한 야키니쿠보다 더 비싸게 먹고 있어. 아니, 오늘 그래도 3만 원 안 나왔어. 오늘만이잖아. 절대 도시락을 먹는 건 돈을 아끼는 게 아니야. 나는 도시락 먹어서 돈 아끼겠다 했는데 그만큼 더 사기 때문에 더 먹게 돼. 뭔가 부족해. 부족한 거보다 싸니까 더 많이 사게 돼.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잖아. 맞아, 그래서 계속 과식하게 되긴 하지. 오늘도 도시락을 먹네요. 언제쯤이면 식당 밥을 먹게 될까? 내일부터? 오케이.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대갈게요. 정말 대단하다. 오, 안전벤트가 없어. 이게 뭐야?